좋아하니까. 라이크처럼 좋아하니까 둘다 되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I love talking with them이겠네요. I enjoy talking with them. 뭐 이런 것들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자, 에릭, 너는 보는 중이니야. 어쩌 이거? 그쵸? 그래서 넌또 축구 시합 보는 중이니까 뭐야? 에릭? Are you watching a soccer game again? 자, 이 watching은 나온 김에. Do you mind? 너는 싫어하니? 어쩌 이거? 넌 싫어하니? Walking to the station. 역까지 걸어가 는 것. 그래서 여기에 ing는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로 바꿔줬다? 뭐뭐 하는 것 바꿔줬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으로서 문장 속에 사용될 때 걔를 보고 뭐라 그런다. 하지만 are you watching 할때 똑같이 ing 붙이지만 너는 보는 것이니야. 너는 보는 중이니야. 그렇죠. 뭐뭐 ing 똑같이 붙여도 뭐가 하는 것이 아닌 뭐가 될 때도 있다. 뭐뭐 하는 중인이 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얘기한다.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이런 건. 동명사, 현재 분사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곧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뭐 이름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익숙한 이름이 아니냐? 그렇죠? 수민이가 학교 갔는데 새로 전학 온 친구 이름이 현재 분사래. 그 친구 이름이 잘 외워지겠어요? 잘안 외워지겠죠. 그렇죠? 전화 왔는데 이름이 동명사래. 안 외워지겠죠. 이름도 더럽게 지어놨어. 그렇습니까? 그냥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이거 선생님 왜 자꾸 얘기하냐? 학교 시험에 자꾸 시험 문제 ing 있는 문장 5개 보여주고 쓰임새가 뭐뭐 하는 중인으로 쓰였는지 뭐뭐 하는 것으로 쓰였는지 자꾸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서는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할까요? 다 했습니까? 쉬웠습니까? 보통이었다고? 쉬워야지 저 정도는. 그치?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배터리가 왜 자, 두 친구 똑같이 생긴 녀석 할 거예요. 러닝과 또 러닝을 얘기할 건데, 러닝 뒤에 뭘쓸것 같아? 이거 쓰겠지. 그렇죠? 러닝 뒤에 뭐쓸것 같아? 이거 쓰겠지. 그렇습니까? 러닝맨, 러닝머신 둘다 똑같이 러닝을 썼는데요. 둘이 다른 러닝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러닝맨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뭐? 달리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러닝 머신은 뭐예요? 러닝 머신, 러닝 머신이죠. 그렇죠? 이건가요? 자, 이 러닝을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러닝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해요. 그럼 왜 얘는 현재 분사고 왜 얘는 동명사냐? 자, 러닝이 뭐도 될수 있고 이것도 될수 있고 뭐도 될수 있다 했어요. 이것도 될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보고는 학교에서 이제 정식 명칭이 뭐다? 현재 분사. 얘를 보고는 학교에서 정식 명칭이 뭐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현재 분사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시 됐다? 하다 시가 어떤 시 됐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뛰는, 달리는. 그 다음에 동명사란 얘기는 하다 시가 무슨 시 됐다? 이름 시 됐던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러닝맨 할때 러닝맨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뛰고 있는 사람, 달리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러닝머신, 자, 러닝머신이 헬스클럽 가면 러닝머신이 있죠.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럼 헬스클럽 가면 러닝머신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죠. 그쵸? 러닝머신들이 막
우리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막 뛰어다니고 있죠. 그래서 계속 안 뛰어다니나요? 자, 그러니까 러닝 머신은 잘 보세요. 어떤 기계 머신은 기계죠.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뛰고 있는 기계가 아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얘는 뭐냐? 뭐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야? 뭐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야? 뛰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죠.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뛰는 것을 위한 뛰는 것을 하기 위한 기계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뭐고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뭐다? 동명사다. 왜 그러냐? 얘는 풀어서 얘기하면 뭐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머신 풀 러닝. 풀 러닝이 뭐예요? 뭐 하는 것을 위한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그래서 얘는 동명사란 말이에요. 비슷한 예로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방은 방인데 뭐 하고 있는 방이야?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방이죠. 방에 막 노래를 호호 하면서 부르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노래방이죠. 그렇죠? 노래방은 다른 말로 하면 방은 방인데 뭐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방? 노래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이건 동명사란 말이야. 하지만 Seeing Bird는 새죠? 새는 새인데 어떤 새? 노래하는 새. 얘는 어떤 새죠? 그렇죠? 얘는 현재 동사, 얘는 똑같이 생겼으면 동명사란 말이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이 과에서 뭐 배웠어? 이 과에서 이런 게 배웠잖아. 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이거 배웠잖아. 그쵸? 그때 나는 뭐 점심 먹고 있는 중이야. I am having lunch. 그때 ing 배웠죠? 근데 3과에서는 뭐 배워요? 그녀의 아버지는 요리하는 것을 즐깁니다. Her father enjoys cooking. 이거 배우죠. 그니까, her father enjoys cooking은 똑같은 쿠킹으로 써보는 거죠. 그쵸? Her father is cooking. Her father cooking. 얘도 쿠킹이고, 그쵸? 생긴 거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her father is cooking은 뭔 뜻이야?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아버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빠가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뭐였어? 요리였죠. 요리. 그렇죠? 이게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요리하는 중인이죠, 이건. 얘는 현재 분사란 말이야. 하지만 her father enjoys cooking 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뭐 하신다? 즐기신다. 요리하는 것을. 제가 이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커뮤니케이트 할 차례입니다. 핫산과 수호가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핫산과 수호가 대화하는데요. 일단 숙제는 다 해왔죠? 커뮤니케이트 여기 하고 나서 숙제 검사할게요. 프로그레스 체크까지 하고 나서.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핫산이 뭐래요? 오케이, 뭐하기 소개하고 있죠? 한맘. This is my friend 수호. 그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핫산네 집에 핫산 엄마가 있는데 핫산이 친구 수호를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핫산의 엄마가 뭐라 그래요? Hi 수호, welcome to our home.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러죠? 그래서 초대받은 수호가 뭐래요? Thank you, Mrs. Kaya. 그렇습니다. Kaya는 누구's mom's name? Han's mom's name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Kaya 씨께서 뭐라 그래요? Are you hungry? Let's have dinner.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자, 이 중요한 문장 나왔죠? 이과 중요한 문장. Would you like도 보이고 some도 보이고 Turkish도 보이고 Turkey food 하면 안 되겠죠?
Would you like some Turkey food가 아니고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왜 Turkey 아니고 Turkish 써야 되죠? 왜 Turkey food 하면 안 돼요? 왜 Turkish food 해야 돼요? 오케이, 얘가 얘를 뭐 해줘야 돼요? 꾸며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 해야 되겠죠? Korea food야, Korean food야, Korean food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죠. 그러니까 형태 주의하시고요. 권하고 있네요. 수호가 그래서 뭐래 그래요? Yes, please. I don't know much about Turkish food, but I like kebab. 케밥은 뭐의 일종이다? 케밥은 뭐의 일종이다? Turkish food의 한 종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케밥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어요. 이번 도로에 가끔씩 팔던데.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똘띠아 같은데 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래고 있어. 어? 안 놀랬습니까? 오케이. 고기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Yes, I don't know much about Turkish food, but I like kebab. 그랬더니 카야씨가 뭐래요? Great, we have some kebabs. 어? Okay. 그래서 핫산이라는 사람과 핫산스 마민 카야가 어디 출신입니까? They are from Turkey죠. 그렇죠?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호가 가서. 그래서 핫산이 뭐래요? 수호, would you like some dessert too?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됐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dessert? What's your, 자, 이제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뭐 묻기? 뭐 묻기? 좋아하는 거 묻기로 넘어가죠. 됐습니까? What's your favorite dessert? 그랬더니 뭐래요 수호가? Kinds of sweet things. 됐습니까? 자, 터키 디저트는 달기로 유명합니다. 됐습니까? 터키 음식, 터키 주식 말고 디저트는 정말 달대요. 그래서 딱 맞네요 수호한테. 나는 모든 달콤한 것 좋아한대죠. 그래서 하산이 뭐래요?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sweet.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래서 수호가 뭐래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그러니까 자, 일단 내용 파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총 몇 명이 있고? 세 명이 있고 누가 할까? 하산과 수호랑 하산스 그래서 누가 누구네 집에 놀러 간 상황이다? 수호가 핫산네 집에 놀러 간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만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랑 처음 만나요? 수호스 맘 이름이 뭐던데? 카야씨가 처음 만났고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있죠. 뭐라고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This is my friend 수호. He is, she is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금이 시간이 한 대충 몇 시인지가 딱 보여주니까 말이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몇 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충 뭐 할 때 놀러 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냥 먹을 때 놀러 갔고 그래서 뭘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얼굴 보고 우리가 저녁 때 갔다는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나 제안되냐. Are you hungry? 어디서? 핫산스 마음이. Are you hungry? Let's have dinner.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그래서 어떤 어느 나라 음식을 원하고 있다? 네? 태국? 터키 음식을 그렇죠. 원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수호는 태국 음식에 대해 태국이라서 터키 음식에 대해서 잘 알죠? 그렇죠? 터키 음식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터키 음식을 잘 알죠? 터키 음식 잘 알죠? 터키 음식 잘 알죠?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뭐는 알아? 케밥은 알고 있죠? 그렇습니까? 마침 뭐가 있다? 집에? 케밥이 있죠? 그래서 저녁으로서, 디너로서 뭘 먹었다? 케밥을 먹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집에 케밥 있어요? 해놓고 갑자기 피자를 내놓진 않겠죠? 그니까 케밥을 먹었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정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핫산의 엄마가 디저트를 권하죠.
누가 권합니까? 핫산이 권하죠? 그쵸? 그래서 핫산이 권하면서 아무거나 막 닥치는 대로 먹어라 그러지 않고 뭐부터 물어봐요?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라고 핫산이 물어보죠. 좋아하는 디저트 종류를 물어봤더니 수호는 뭘 좋아한대요? 단 거면 다 좋대죠. 그쵸? 단 거면 다 좋다. 그래서 핫산은 마침 저 어느 나라 디저트가 있는데 터키 디저트가 있는데 태국 아니고요. 터키 디저트가 있는데 터키 디저트의 특징은 매우 달콤하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고 수호는 군침이 돌고 있죠. 그렇습니까? 먹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들 중요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온걸 환영해가 뭐다? Welcome to 이런 것들. 저 빈칸 시험 주의하는지 엉뚱한 거 써놓는 거 골라내다든지. 그 다음에 Are you hungry야? Do you hungry야? 당연히 Are you hungry?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Let's have dinner. Let's have dinner.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우리가 많이 했다. 그쵸? 그쵸? Let's have dinner. 대신 쓸수 있는 거 많이 했잖아 우리. 그쵸? 이거 뭐 하기? 같이 하자. 이거죠?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저녁 먹읍시다. 대신에 왜 우리는 저녁을 먹지 않는 걸까? 저녁 같이 먹자라든지,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라든지, 저녁 먹는 건 어때? 라든지. 그쵸? 배웠잖아요. 그거 하기. 같이 뭐 성적 같이 하자고 얘기하기. Would you like 이거의 중요 표현이죠.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당연히 중요하고요. I don't know much about Turkish food, but I like kebabs. Great, we have some kebabs. 여기에 we have some kebabs 할때 not 있어요? 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쓰는 게 정상이다. some 쓰는 게 당연히 정상이죠. we have any kebabs 하면 안 되겠죠. we have some kebabs. Would you like some dish? 어? 선생님 묻는 문장이 있는데 묻는데 왜 some이에요? 뭐 하기? 권유하기. 됐습니까? 아, some 쓴다. What's your favorite dessert? 좋아하는 거.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알죠? 그래서 무슨 디저트를 너는 좋아하니 가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디저트를 넌 좋아하니 가장 많이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거 알죠? 그렇죠? 그다음에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그다음에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시 뭐 대신 왔니 이런 얘기죠. 마이 마우스. 그 다음에 워터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여기 워터의 뜻은? 그렇죠. 침이 나오다. 그렇죠. 그럼 얘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이렇게 물으면 어렵죠. 뭐뭐 하는 중인이야. 뭐뭐 하는 것이야. 중인이죠. 그걸 보고 학교에서 이제 뭐라 그럴 거다. 현재 분사다. 또 ing 어디 없나? 없네? 웬일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기. 오케이. 그래서, 하산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Hi, mom. This is my friend, 수호. 그렇죠. 그랬더니, 하산스 맘이 뭐래요? Hi, 수호. Our house. 그렇죠. Welcome to our house.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그랬더니, 수호가, Thank you. This is Kaya. 그러니까, 하산 엄마 이름 알수 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걸 읽고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산의 mom's name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산의 엄마가 뭐라 그래요? Are you hungry? 같이 저녁 먹지. Let's have dinner. 그다음에 너는 저뭐 터키 음식 원하니죠? 그래서 넌 원하니?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되겠죠.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오케이. 그다음에 수호가 뭐래요? Yes, please. I don't know. I don't know many about. 뭐요? 당연히 I don't know much about Turkish food겠죠. 나는 많이 모른다 이 말이죠.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어찌 많이 무엇에 대해서 about Turkish food. 그러나 난뭘 좋아한대요. But I like kebabs. 그래서 무슨가 케밥은 셀수 있다는 거. 푸드는 셀수 없다는 거. 그니까, 자, 이 문장 좀 약했습니다. 예, 터키 음식 먹겠어요?
Yes, please. 저는 터키 음식은 잘 모르지만 Much about Turkish food, but I like kebabs. 됐습니까? 잘 됐구나. Great. We have We부터 읽어보세요. We 당연히 We have some kebab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먹었어요. 이제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이제 하산이 얘기합니다. 뭐래요? 수호 왼쪽 오른쪽? 당연히 왼쪽이죠. 이건 사막 버리다죠. 이건 됐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dessert too? 이래죠.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꿨어? 좋아하니야? 원하니야? Would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야. 너는 원하니? 라고 묻는 거야. 그렇죠. 그럼 바꿔서 쓸 수 있게 뭐였더라? Do you want some dessert too? 됐습니까? 그랬더니 또 계속 물어보죠. 좋아하는 거 묻기.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는 뭐니?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됐습니까?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달콤한 것들 다 좋아해. 오케이. 그랬더니 하산이 뭐래요?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sweet. 됐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표 자세하게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아까 얘기했고요. This is my friend's world. 소개할 때 그 다음에 환영한다. Welcome to our home. Thanks. Okay. Are you hungry? Let's have dinner. 자 그러면 Let's have dinner. Let's have dinner. 자세히 가볼까요? 우리 함께 저녁 먹자가 뭐죠? 위에 있는 뭐예요? Let's have dinner.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 그렇죠. 뭐? Why don't? 그렇죠. Why don't we have dinner가 있겠죠? 그렇죠. 또 How? About wow having dinner 있겠죠? 뭐 how 대신에 what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아시죠? How, what, what about 똑같으니까 또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우리 춤출래? 자, we have dinner 있습니까? Okay, let's have dinner 우리 같이 저녁 먹자 맞습니까? 같은 표현은 why do we are, why don't we are, why don't we 맞습니까? why don't we have dinner 그 다음에 먹는 거 어떻겠니? how about having dinner? what about having dinner? 그 다음에 우리 먹을래? shall we have dinner? 여기 맞춤표네 물음표고요? 맞습니까?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음식 권하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니까 너는 저 터키 음식 좀 원하니가 뭐였더라?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음식 원하니. 그 다음에 국가 형용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써두세요. 알겠습니까? Korea는 아시죠? 국가명 형용사. 그 다음에 China, Chinese 몰랐다면 써보시고요 보내놨습니다 됐습니까? 카톡으로 보내놨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뭐 여기 봤던 거 Switzerland, Switch 보이시죠? 이거 우리가 항상 이거를 마치 여기에 놓고 쓰는 것처럼 나라 이름처럼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잉글랜드 잉글리시 아실 거고 아일랜드 아이리치 그 다음에 네덜란드 더 네덜란드 더치 네덜란드 대신에 홀랜드도 있었죠 홀랜드 정확하게 다시 고쳐야겠다
더 네덜란즈 하든지 또는 폴란드라고 하죠. 네덜란드는 더 네덜란드 또는 홀랜드가 국가 이름이고 형용사역은 더치였다. 프랑스 프렌치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네, 젊은이 젊은은 얘하고 얘를 거꾸로 써놓고 자꾸 물어본 말씀입니다. Made in Germany, Made in Korea, Spain, Spanish, America, American, Greece, Greek, Rome, Roman. 뭐 얘는 뭐 잘 안 나옵니다.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는 안 알아도 되고요. India, Indian.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오고 있는 Turkey, Turkish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는 많이 몰라요. I don't know much about, 그러니까 but I like kebabs. We have some kebabs. Would you like some dessert? 그러니까 얘는 단어 할 때 씁니다. 후식은 요거라 했죠. 후식, dessert. 근데 얘는 여기 이 부분을 세게 읽으면 어떻게 읽고 dessert 뭐 뜻은 사막. 그렇죠. 여기를 세게 읽었을 때 얘랑 발음이 똑같아서 뭐다? dessert. 근데 뭐 하다다? 버리다. 그렇습니까? 그럼 don't dessert dessert 하면 되겠죠. 그렇죠? don't dessert dessert 하면 뭔 뜻이에요? 말장난. 말장난이죠. 그렇죠? don't dessert the dessert. 헤이, 뭐 하지 말래요? 어이구. 넌 좀 코타나 넌 좀 시험하구나. Don't dessert 뭐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뭐를? 그 디저트를. 맞습니까? 그 후식 버리지 마. Don't dessert the dessert. 맞습니까? 얘랑 얘랑 발음이 어떻다? 똑같다. 자,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였고요. 여기 kind의 뜻이 뭡니까? 종류죠. 그럼 종류란 뜻으로 알고 있는 거 배틀 붙어볼까요? 종류란 뜻으로 kind 말고 또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종류 비슷하게 모를 거야. 어차피. 종류란 뜻으로 kind 말고 뭐가 있죠? 그렇죠. type이 있죠 또. 그렇죠, 끝났죠. sort. 맞습니까? 얘도 종류입니다. 어휘력을 늘려야 돼요. sort가 종류입니다. 맞습니까? 타입스 그룹스 젠르스 종류란 뜻의 어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I love all sorts of sweet things. I love all types of sweet things. I love all groups of sweet things. I love all genres. 장르라고 하는 그 genres of sweet things. 전부 다 종류란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kind는 친절한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는 친절한이 아니겠죠. 모든 친절한 달콤한 것들은 아니겠죠. 모든 종류의 달콤한 것들은 그 정도는 동의하셨고요. I love all types of, all sorts of sweet things. 네.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sweet.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Turkish dessert 대신 왔죠. Turkish sweet dessert is very sweet. 특징이죠. Turkey 음식은 달달한 거. 그래서 my mouth is watering. Water의 다양한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Water의 일단 살펴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물, 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뭐 하다? 침이나 눈물 같은 것이 나오다. 그니까, 그 외에 또 뭐 뜻이 있죠? 자, 그러면 드링킹 워터가 뭘까? running man은, 아, running machine이 뭐였죠? 러닝머신이 달리기 위한 기계도 그렇죠? 그럼 드링킹 워터는 마시기 위한 물 그러니까 물을 마시다는 드링크 워터죠.
마시다가 얘는 뜻이 두 가지야. 마시기 위한 물 또는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시기 위한 물. 그러면 물은 물이, 물은 물인데 마시고 있는 물입니까? 마시는 것을 위한 물입니까? 그렇다면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뭐뭐 하고 있느냐, 뭐뭐 하는 것이야. 동명사, 동명사. 물이 뭘 마시고 있진 않겠죠. 얘가 뭘 마셔. 그러니까 마시기 위한, 마시는 것을 위해 준비된 물. 동명사란 말이야. 러닝 머신 할 때 러닝하고 똑같은 거지. 러닝맨 할 때 러닝하고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워터 컨디션은 뭘까요? 워터 컨디션. 여기 워터 컨디션에서 워터의 뜻은 물이죠. 물. 그렇죠. 물 오염. 그니까 폴루션 같은 단어 많이 나올 거예요. 미리 알아주세요. 그니까 워터 폴루션. 수질 오염. 수질 오염. 워터 폴루션. 그다음에 water the plants, water the garden 같은 뜻이네요. 얘들은. 워터 더 플랜트, 워터 더 가든. 여기서 워터의 뜻은? 그렇죠. 물 주다죠. 식물에게 물을 주다. 그 다음에 밭이나 정원에 물을 주다. 그 다음에 The smoke made my eyes water. 오케이. 그 누가 뭐 했다? The smoke가 made 했죠. 그렇죠. 누구를 made 했어? My eyes가 뭐 하도록? 그렇죠. 눈물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워러는 됐습니다. 그 연기가 내 눈이 눈물을 흘리도록 뭐했다? 만들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선 눈물 같은 것을 흘리다라는 뜻으로 워러가 쓰였죠. 그 다음에 이제 The smells from the kitchen made our mouths water. 여기서 침이 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누가? From the kitchen에서 나오는 smelly made, 만들었죠? 누가 뭐 하도록? Our mouth가 침을 흘리도록. 우리 입이 침이 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water가 물, 물 주다, 침이나 눈물이 나오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음식 권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쭉 해봤 있었습니다. 정리 정책을 물어봤고요. 지금 학교에서 몇 과 하고 있어요? 3과 하고 있죠? 그쵸? 요거까지 했나요? 요 부분? 아직 안 했나요? 단어 하고 있어요, 이제? 그쵸? 제가 준 자료로 열심히, 선생님이 따로 뭐 준 거 있나요? 학교 선생님이 주신 자료가 있나요? 그거, 제 거랑 그거랑 비교해서, 됐습니까? 물론 당연히 뭘로 학교 시험 준비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준 걸로 준비해야 되죠, 그쵸? 그니까, 그 중에서 제 거랑 비교해서, 제가 준 거랑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벌써 비교 혹시 해봤나요? 거의 같던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거의 같아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에도 영영풀이나 예문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재미없네요. 이번 거 있을 거고, 좋아요. 그렇습니까? 뭐, 영영풀이가 있나요? 아니면 예문이 있나요? 예문이 있어요. 원래 단어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맞아요. 귀찮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체크입니다. 프로그레스는 진행, 진도, 뭐 이런 뜻이에요. 진도 체크네요. 오케이,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맨이 뭐래요? 오케이, 그랬더니 워먼이 I'm full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맨이 줘. 거기에서 그만두지 않고 좀 애가 좀 질척거리네요. 뭐라 그래요? Then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그랬더니 Yes, please, thank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합니다. Would you like some cake? 이거의 주요 표현으로서 왜, 뭐하기, 음식, 권유하기죠.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썸이 사용됐고, 자, do you like 하고 would you like 하고 꼭 구분하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would you like는 좋아하니가 아니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do you want? 그렇죠. 너는 어쩌 케이크 좀 원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먹겠대요? 안 먹겠대요? 안 먹겠대죠. 거절하기 뭐? no? thank you. no thanks. 거절하는 이유? I'm full. 여기 full의 뜻은? 배부른, 반대말은? 그렇죠. hungry가 되죠. 자, full의 반대말은 hungry일 때도 있고, 뭐일 때도 있습니까? empty일 때도 있죠. 그렇죠? empty는 뭔 뜻이에요? empty, 어떤? 텅빈. 맞습니까? 그러니까 full은 꽉 찬이라 뜻도 있고 꽉 찬이라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배부른이라 뜻도 있단 말이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게 full은 꽉 차 있는 이라 뜻도 있고 배가 부른이라 뜻도 있다. 그럼 I'm full은 I am not empty야 I am not hungry야 I am full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I am not empty야 I am not hungry야 난 배고프지 않다야 나는 텅 비어있지 않다야 배고프지 않다니까 I am full은 뭐하고 같다? I am not hungry 됐습니까? I am not empty가 아니란 말이죠. 오케이, then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then의 뜻은 우리말로 뭐고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면이란 말은 만약 네가 어떻다면 then의 뜻은 그대로 하면 그렇다면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이란 말은 만약 누가 어떻다면 만약 네가 배부르다면 이 말이죠. 만약 네가 배가 부르다면 이 뜻이죠. 여기에 대한 뜻은 만약 네가 배가 부르다면을 영어로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then을 다른 뜻으로 만약 네가 배가 부르다면 그 다음에 또 권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뭐 하기입니까? 권유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주스는 어때?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그렇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cake? How about some cake? 된단 말이야. What about some cake? Would you like some blueberry juice?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스를 적고 먹겠대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자세히 살펴보기. 그래서 권유하기. 그렇죠? 그래서 넌 케이크 좀 먹고 싶니? Would you like some cake? 자, 묻는데 왜 some 사용됐다? 권유하기. 지겹죠. 다 안에 자꾸 물어봐가지고. 그렇죠? 네, 그랬더니 거절하네요. No? Thank you. I'm full. 난 배가 불러. 그러니까 거절한 이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then 블루베리 주스 어때?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그래 좋아 yes please 고마워 thanks thank you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then은 만약 네가 어떻다면 then이 그렇다면이잖아 그치? 그러면 풀면 만약 네가 어떻다면 만약 네가 배가 부르다면이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 네가 배가 부르다면 여기 이 자리에다가 then 대신에 만약 네가 배가 부르다면 블루베리 주스는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then 자리에 뭘 써도 될까? If you are full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then은 if you are full 이렇게 쓰다. 그러니까 if you are full,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됐습니까?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뭐 음식 권하고 답하기였으니까 두 번째는 뭐 나올 것 같아요? 뭐 묻고 답하기? 이거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아니냐 다를까, 워먼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What's your favorite dessert?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쵸? What's your favorite dessert?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수호인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핫센스, 핫산스 마더고. 그래서 핫산스 마더가 뭐래요?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sweet. 본문에서는 여기 핫산스 맘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핫산이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핫산이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핫산스 맘으로 바뀌었어요.
해. 그래서 권합니다. 너는 좀 디저트 먹고, 넌 디저트 좀 원하니?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Turkish 디저트가 생겼겠죠. Would you like some Turkish dessert?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Thank you. 벌써 침 나네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그래서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준비됐죠? 그쵸?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무슨 디저트를 너는 좋아하니? 가장.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끝내 느낌이. 오케이. 이런 거 자세히 살펴보기는 뭐, 어차피 밥 먹던 거라서. 오케이.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는 뭐니? What's your favorite dessert? 같은 표현.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또는 most? 안 되겠죠.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most? 그래서 나는 모든 종류의 달콤한 걸다 좋아해.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오케이. Okay, we have some turkey dessert. It's very sweet.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any? 아닌 거 아시죠? Would you like some? 고마워. Thank you.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아, 좋아하는 거 묻고 답했고요. 그다음에 음식 뭐 권한 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거. 오케이. 남자애가 쭉 얘기하고 치웁니다. 남자애가 뭐래요? Korean food is 불고기. 불고기 is delicious.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됐습니까? 오케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좋아하는 음식 묻고 있네요. 될거 아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불고기야. My favorite Korean food is 불고기. 불고기는 맛있어. It's delicious. 네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니?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숙제겠죠? 되도록이면 앞에 보지 않고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쉽죠, 쉽죠. 자, 앞에 숙제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안한 사람은 딱밤 맞으면 되겠죠. 그쵸? 85조. 오케이. 1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가면서. 오케이. 1번 A는 읽고 뜻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소미부터 가볼까? 불안, 다른. 계속해서. 계속. 오케이. 건너뛰다, 거르다. 이지, 바쁜. 오케이. 계속해서. 다죠, 맞고요. 계속해서 얘는 주문 또는 뭐하다, 주문하다 두 가지 뜻을 모두 알아두세요. May I take your order 할 때는 이 뜻을 쓰였고요. Are you ready to order 할 때는 이 뜻을 쓰였습니다. 주문, 주문하다. 계속해서 meals, 식사. 오케이, 셀수 있습니다. meals의 형태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 또 나온 김에 ostrich의 목수형은 ostrich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vegetable 목수형은 vegetables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예, 명사인 녀석들은 뭐 이렇게 복수형들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8번 자주, 그럼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거기에 가니? Do you go ther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빈도, 얘는 중요한 점이 얘는 무슨 부사다? 빈도 부사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갈 위치에 놓는다? Not 들어갈 위치. I often go there. 나는 자주 거기에 가. 오케이. 그래서 9번. 그렇죠. 네덜란드의 또는 네덜란드인. 얘는 정확하게 뜻을 씁시다. 얘는 네덜란드의도 되고, 네덜란드인도 되고, 네덜란드 어도 될까요? 네덜란드 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아메리칸은 미국의, 미국인은 되지만 미국어는 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왜요? 미국인들은 뭘 쓰니까? 그렇죠. 잉글리시를 쓰니까. 맞습니까? 미국어는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0번. 뭐죠? 그렇죠. 스티밍. 김이 나고 있는. 여러분들 시험 잘 쳐오면 선생님 머리에서 스티밍 하죠. 그렇죠. 시험 못 쳐오면 스티밍 하죠. 그다음 11번. 헬스 건강 명사입니다. 건강입니다. 오케이, 비교해서 건강한은 뭐예요? 건강한 글씨가 이상했냐? 건강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건강한은 이겁니다. 글씨가 못 따라오고 있어. 아, 왜 이래? 바쁜데. 헬시 그런가? 오케이, 계속해서 12번. 그렇죠. 추운이라는 어떤 시도 되고 명사로서는 감기. 그럼 감기 걸리다가 뭐죠? Catch a cold. 단수 취급합니다. Catch a cold. 계속해서 13번. 맛 썼습니까? 그럼 안 되죠. 맛이 나다. 맛 썼습니까? 그럼 안 되죠. 맛을 뭐 하다 보다도 되고, 그러니까 맛 명사로서는 맛, 동사로서는 맛이 나다, 맛을 보다. Taste good, taste delicious. 조심해야 될건 얘는 앞에 taste 앞에 어떤 음식이 왔는 경우, 뭐 케이크나 뭐 푸드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뒤에 음식이 어떤 맛이 난다 할때 뒤에 무슨 시 써야 된다? 어떤 시 써야 된다는 거, 어찌 시 쓰면 안 된다는 거. The cake tastes good. 그리고 더 케이크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여기 테이스트에다 S 써야 되겠죠. 더 케이크 테이스트 굿. 더 케이크 테이스트 딜리셔스. 그리고 14번. 중요한, 임포턴트 중요한. 그리고 15번. 터키의, 터키어, 터키인. 됐습니까? 그래서 딜리셔스, 맛있는, 여미 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Sunny side up. 반숙된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Hard boiled. Hard boiled는 완숙된이죠. 완숙된. 그렇습니까? Hard boiled. 완전히 익힌. 써니사이드 업 한쪽만 익힌 완숙된 반숙된 하다 궁금해요 선생님. 네. 19번 어떻게 읽고 뭐뭐와 같은 뭐할때 쓴다 예를 들때 쓴다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때 쓴다. Such as. 그래서 20번. 오케이 조심해야 될게 그냥 많은이 아니고 뭐도 되고
개수가 많은 이 되기도 하고 뭐가 많은 이 되기도 한다? 양이 많은 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 말은 last of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또는 셀수 없는 명사 모두 가질 수 있다. 자꾸 선생님 그 얘기 왜 해요?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되고 much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만 오고. 근데 much가 많이란 뜻도 있습니다. 많은이 아니고 I don't know much about 할 때는 많이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에 B는 그냥 쭉 영어로 불러주시면 제가 쓰면 되겠네요. 엄청 버벅거리네요.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얘를 두개 열어놔서 그런가? 알겠는데. 카카오톡을 열어놔서 그런가? 알겠는데.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1번. enjoy. ENJOY. 계속해서. MEAT. 셀 수 없다. 계속해서. pancake. 예를 보고 컴파운드 월드라 했습니다. 펜도 하나의 단어고 케이크도 하나의 단어. 그래서 sweet. 오케이. 그렇다면 세 코마는 뭐죠? 어우 잘하네요. 싸우월. 그러니까 매콤한.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파이시. 그렇죠. 무조건 치킨은 스파이시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스윙은 싫어한다 스파이시. 오케이. 짭짤하는 뭐죠? sal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약 맛은 뭐예요? 빌어먹을 맛이죠. 쓴, bitter. 됐습니까? 쓴이야, 쓴. 이런 빌어먹을 약이라니. bitter. 쓴, salty. 짠, spicy. 매운, sour. 새콤한, sweet. 달콤한. 맛 관련 어휘들 한번 나온 김에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는 뭐죠? 그렇죠. breakfast. 원래 first가 이제 뭐 단식이란 뜻이 있어요. 단식. 뭐 물론 빠른이란 뜻도 있는데 단식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breakfast. 단식을 뭐 한다? 깬다. 자는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breakfast가 아침 식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디저트는 DESSERT죠. S 하나 안 빼먹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요리하다 cook. 근데 cook은 조심해야 될게 있죠. cook은 요리하다도 되고 뭐도 됩니까? 그렇죠. 요리사도 됩니다. 보통은 뭐뭐 하다시에 er을 붙어야 사람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cooker라는 단어도 있어요. cooker라는 단어. 근데 cooker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요리기구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예, er 붙어서 사람이 안 되는 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ooker다. 그래서 군침이 돌다 water.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그 다음에 고명 topping. 이상하겠네요. 그 다음에 뭐 블루베리는 블루와 베리를 합친 컴파운드 워드죠. 블루. 그 다음에 베리는 berry. 복수형은 뭐 셀 수 있으니까 복수형은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ies 그 다음에 시럽은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SYRUP. 그렇죠. 시럽이죠. 됐습니까? 내가 몰라서 자꾸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melette은 OMELL. LL인가요? L인가요? L이에요? LET. 오믈렛. 선생님도 이거 뭐 대충 하다 보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니까, 오믈렛.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하다. have. 같은 말은 own. 이런 것이 있죠? have나 own.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FAVORITE. 그 다음에 과일은 fruit. 지 혼자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fruit은 셀 수 없습니다. 원래는 없는데요. 종류를 얘기할 때는 all kinds of fruits. 그러니까 그다음 해산물은 seafood. SEAFOOD.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설마 SEE 하진 않겠죠. C 이런 말입니다. 보다 음식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개
usually 뭐 되게 맛있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대개는 거의죠. 그다음에 채소 샐러드는 그린 샐러드 또는 베지터블 샐러드 하면 되겠죠. 그린 샐러드, 베지터블 샐러드, 샐러드, SALAD. 그다음에 한 잔의 a glass of a glass of tea 하면 되겠죠. 잘하네. 선생님 하도 사기 치는 게 잘하니까 딱 마음을 준비했네요. A glass of water, 이렇게 a cup of tea. 찾아내다, 알아내다, find out. 두 개 열어놨어, 뭔가? 아닌데, 하나 열어놨는데 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내 머리가 부를 거예요. 헤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퀴즈죠? 그래서 몰라서 못 풀겠다. 빡퀴즈 빨리 바쁘다. 그래서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갖도록 빈칸에. 그래서 뭐하고 짝지었으니까 그리스하고 그릭 했으니까 터키하고 아까 했던 그거죠. 그쵸? 그리스 나라 이름이고 그릭 그리스의 그리스인 그리스어 터키 나라 이름이고 터키시 형용사형이고. 그다음 공통으로 들어갈 말 Does your father make dinner for your family on the weekend? 이랬네요. Does your father.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당연히 무슨 시야. Does he 당연히 무슨 시 들어갈 자리에요. 하다시 들어갈 자리다 딱 봐도. 그렇죠? 무엇을 디너를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가 디너를 뭐 하시나 묻죠. 뭐 누구를 위해 왜 때문에 for your family를 위해서 언제 주말에 됐습니까? 주말에 너의 가족을 위해서 누가 아버지가 디너를 뭐 하시나 라고 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이거 동사 들어갈 자리라고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yes he does 그렇게 하신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 is a good 통통으로 들어갈 말이라네. 그는 훌륭한 뭐래요. 이번에는 무슨 시 들어갈 자리에요? 이름시. 하다시, 하다시와 이름시의 형태가 똑같고,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 그치, 쿡이죠. 그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설명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Does your father cook dinner? 누가 아버지 저녁 요리 하시노? 이래 물어본 거죠. 그쵸? 그랬더니 he is a good cook. 그는 훌륭한 뭐다? 요리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영풀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이 문제의 답을 잘 모르겠나요? 자, all kinds of food. all kinds of food를 해줘 일단. 그쵸? all kinds of food는 food인데 어디에 있는? on the top of pizza or bread. 뭐의 뭐에 피자나 빵 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토핑이라고 그러죠. 뭐. 그렇죠? 도미노 피자 앱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문해보면 토핑 바꾸시겠습니까? 토핑 바꿀 수 있죠. 내 마음대로. 그렇죠. 막 바꾸다 보면 피자 값이 5만원이 넘어갑니다. 미쳤죠. 됐습니까? Okay. All kind of food on top of pizza bread. 그래서 주문을 안 하죠. 자, sweet food eaten after the main part of the meal. eaten이 뭐죠? eaten 부분 되게 반갑지 않나요? 그렇죠. 얘 어디서 날라왔어요? 그렇죠. eat. 그 다음 뭐? eat. ate. eaten이죠. eat, ate, eaten. 먹다. 먹었다 먹힌 입장 바뀐 어떤 시잖아. 얘가 먹다니까 얘는 먹힌이죠. 먹힌 sweet food 뭐래요? 달콤한 음식이래네. 달콤한 음식은 음식인데 뭐대는 먹히는 언제 메인 파트 후에. 메인 파트는 메인 파트인데 뭐의 메인 파트
식사의 메인 파트 후에 먹히는 이 말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DESSERT. 끝. 자꾸 음식. 모델은 eat, 먹히는 음식. 언제 먹히는? At the main part of a meal. 식사의 주된 부분이 끝난 후에. 그러면 sweet food eaten before the main part of a meal. Sweet food eaten before the main part of a meal을 보고는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이걸 before를 아 after를 before로 바꿨어. 그럼 main part of a meal 먹기 주된 부분을 먹기 전에 먹는 음식을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모르나요? 그럼 영어로 아나요? 에 그렇죠. 에피타이저라 그러죠? 그렇죠. 얘 반대말은 뭐다? 아유 에피타이저. Sweet food eaten before the main part of a meal은 appetizer. 에피타이저는 에피타이즈로부터 왔겠네. 그치? 그렇죠? 에피타이저는 딱 봐도 에피타이즈로부터 왔죠? 에피타이즈는 뭐하다? 입맛을 돋구다. 에피타이즈 입맛을 돋구다. 에피타이저 입맛이 돋구게 하는 녀석. 보나페티. 미안. 프랑스어에서 온 거예요? 끝나요. 자, 팝 퀴즈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팝 퀴즈라고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에 알맞도록 빈칸에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주문하시겠어요? May I take your order? 같은 말. Can I take your order? 또 같은 말. 넌 주문할 준비 됐니? To order. 됐습니까? Are you ready to order? 다음, 이 초콜릿은 달고 쓴맛이 난다. This chocolate tastes sweet and bitter. 됐습니까? Bitter 나왔죠. Bitter 먹을 맛. 됐습니까? 자, 주의해야 돼. 이 문장은 어휘 파트에 나왔지만 문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앞에 음식 나왔죠. 그쵸? 그러면 이 테이스트는 음식이 맛을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맛보다가 아니고 어떤 맛이 난다고 이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 어떤 시가 와야 된다? Sweetly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예,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어디서? 무엇을? 뭐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팔 수 있다. We can sell what? 그쵸? We can sell see? Food. 어디서? In the market. You can sell seafood.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왜 때문에?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라는 말이 생각했죠. 나는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 무엇을? 뭐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주로 건너뛴다. 그렇죠. I usually skip. 무엇을? Breakfast. 왜? Because I wake up late in the morning. 됐습니까? Skip. 스킵하고 같은 말, 앱으로 시작하는 뭐였더라? I usually miss breakfast. 됐습니까? miss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는데요. 빼먹다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뭐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I usually skip breakfast. 오케이. 그러면 알맞은 말 집어넣기 뭐야? Delicious, favorite, busy, important는 이 네 단어는 공통점이 딱 보이죠. 그쵸? 딱 보는 순간 그쵸?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렇죠. 어떤 시죠? 맞습니까? 오케이. 1번 송빈이.
그렇죠. Is soccer your favorite sport?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흥민이 하면 되겠네요. Is very busy these days. 좀 이따가 these days가 뭔 뜻인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잘 몰라서. 그러니까 is very busy these days. 그래서 흥민. Okay, this food looks delicious. 좀 이따가 deliciously 하면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왜 deliciously 안 하고 delicious 해야 되는지. This food looks delicious. Okay, 그러면 4번. Okay, my family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그러니까 좀 이따가 my family's health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지 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s soccer your favorite sport? Is soccer your favorite sport? 너무 되게 No, it isn't. 되겠죠? No, it isn't. Then,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Badminton. How about you? 그냥 뭐 없다. 숟가락 들었다 내렸다. 숨쉬기. 오케이, 그럼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days가 뭔 뜻이에요? It's very busy these days. 그거 엄청 바쁘대죠. These days.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죠, 그쵸? 그쵸? 언제 these days? 그럼 these days는 뭘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응? 디즈니까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다? 요즘 그는 요즘 매우 바빠. He's very busy these day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deliciously 하면 안 되는 이유.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This food is delicious. 야, this food is delicious. 야, 그렇죠. 얘 무슨 동사라고 하는데 감각 동사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 무슨 동사 하는 짓하고 비슷하다. 비동사 하는 짓하고 비슷하다. 그렇습니까? 이 음식이 보기에 맛있어 보였어. This food looks delicious. 보고 봤어. 맛있어. 그렇죠. 그러면 뭐로 바뀌는 거야? This food is delicious. 그러니까 delicious라는 부사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delicious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이 음식은 어때 보입니까? 내가 요리를 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이 음식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는데 How does this food look? 하면 되겠죠. How does this food look? 이 음식 어때 보이나요? How does this food look? 일반 동사니까 does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말 안 되죠. 그쵸? How does this food look? It looks delicious. Now, my family's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very important to you?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궁금하면 문장의 순서가 안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 무엇이 너에게 매우 중요하니? What is very important to you? My family's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Now, vegetable, carrot, more breakfast 이런 관계네 이번에는. 그렇죠? 그렇다면 수민이 생각하기에 여기 답은 뭘 것 같아? 그렇죠, 밀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집합관계죠, 집합관계. vegetable 안에 뭐 있다? carrot 있다. 그럼 뭐 안에 뭐 있다? 밀 안에 breakfast도 있고 breakfast 안 먹는 lunch도 있고 lunch도 안 먹는 디너도 있고, 그니까, 그런 관계죠. 오케이. meat, 고기, dessert, 그런 거 아니네.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거. This is a large African bird. It runs very fast but cannot fly. 그래서, 성빈이가 생각하기에 this는 뭐? ostrich. 왜요? This is a large African bird. 일단 뭔지야. This is a large African bird. 이 녀석은 덩치가 큰
아프리카의 세례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아프리카가 원산지랍니다. 그러니까 it runs very fast. 그것은 매우 빠르게 달릴 수는 있지만 날지는 못한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펭귄은 왜안 되나요? 아메리칸도 아니고 또, 아 참, 왜? 아프리칸도 아니고 무슨 아프리칸도 아니고 또 빨리도 못 뛰죠. 그렇죠? 이글은 당연히 날수 있으니까 아닐 거고요. 치타는 일단 뭐가 아니야? 새도 아니죠, 치타는. 그러니까 엘리펀트도 마찬가지 새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들은 새가 아니라 탈락. 그러면 여기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렇지? 새 중에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터키는 여기서 탈락이죠. 그렇죠? 터키도 얘도 안 되겠네. 터키 빨리 못 뛰고 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터키도 새는 새다. 나라 이름 되고 새 이름 되는 것도 알죠? 터키 치면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할 만한 말을 넣어냅니다. 그럼 Would you like some chicken salad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수민이 생각하기엔 뭐라고? Do you Want some chicken salad? 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방금 알게 됐죠, 그쵸? 그쵸? Would you like, 선생님 누누 얘기했습니다, 그쵸? Would you like는 뭐다? Do you want다. 맞습니까? 뭐하기 표현? 뭐하기 표현? 선생님 뭐하기? 권유하기. 자, 여기 와서 대답 대답 이런 식인데. 무엇을 너도 원하니 치킨 샐러드는 아니다. 아십니까? 수민이 너무 느낌 따라가는 거 아이, what do you want지? 그렇죠? 아십니까?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라고 했죠? 아십니까? 왜? 아십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공통으로 또 넣는 거 좋아하네. 그렇죠? 그래서 What's his favorite season이라고 물었나요? SEA 아니 굳이 더럽게 안 써지네. SON What's his favorite season? 그랬더니 He likes snow. His Favorite season is winter. 그렇죠. 윈터가 좋겠네요. 왜? 메모리를 한번 비워야 되겠어. 메모리가 꽉 차서 그런가. 자, 다음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까? 1번 다음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좀 완성해 주세요. 성빈이부터 가볼까?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2번 What is your favorite fruit?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와우, 간단하네. Really? 오케이, 그다음 3번.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네,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부터 갖고 와. 왓츠? 그랬더니 뭐래요? 오케이. 왜 디저트는 안 되나요? 불고기 디저트지, 그치? 그 정도는. 그렇지. 불고기 디저트로 간단하게 먹는 거잖아. 그쵸? 불고기 디저트가 아니죠.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I like 불고기만. 그래서 2번. 이라고 권했더니 뭐래요? 그렇죠. 할매가, 아이고, 이 시리어서 싫다. 이러시길래. 그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뜨거운 차는 어때요? Then, how about some hot tea? 이러죠. How about having some hot tea? 오케이. 그 다음에 배열해 주세요. 그러면 뭐 수민이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수민이가 뭐라 그래요? Would you like some cake? 그랬더니 뭐래요? No, thanks. I'm full. 그랬어.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5번 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D.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라 그랬더니 I like soccer most 했네요. I like soccer most의 뜻은 나는 축구를 가장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 보겠어요? Favorite sport. 같은 말은 무슨 스포츠를 그렇죠. What sport? 단수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Do you like most? 그러니까 What sport do you like most? What's your favorite spor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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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ike to play soccer, so you don't like soccer? Hey, why do you like soccer? 왜 축구를 좋아하는지 뭐? Why don't you like soccer? 왜 축구를 안 좋아하는지 뭐? Why don't you like soccer? 왜 축구를 안 좋아하는지? Soccer 똑같은 거잖아. Hey, 그다음에 what subject do you like? Okay, what subject do you like? What subject do you like? 중학교 때 했죠? 그 subject을 못 드세요? 뭡니까? 과목이죠.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과목 듣고 있죠? What subject do you like? What sport do you like? I like soccer most. 그러니까 여기에 subject 대신에 sport였으면 답이 낼 수 있었는데 subject가 없어요. How about playing soccer? How about playing soccer? Okay? Good? Good idea? Okay, let's go! 축구하러 가야죠. Okay, how about playing soccer? 뭐 하기? 제안하기도 제안하기 같이 하자고. 그니까? Okay, 제안하는 거라서 안 되죠.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해야 되겠죠? Okay, 그 다음에. 그럼 숙제 다 풀었나? Okay, 그 다음 단어 속에서. 문법.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머, 여기 그래머라고 써있죠. 그래머가 뭐예요? 그래머가 그렇죠. 문법, 어법을 그래머라고 해요. 그래놓고 1에 놓고 동명사 써있고 her father enjoys cooking, Dutch people love eating bread with toppings 해놓고 뭐에다가 볼드체로 써놨어? 뭐를 볼드체로 써놨습니까? 쿠킹과 eating을 볼드체로 써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쓰인 쿠킹과 eating을 보고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쿠킹을 들고 나한테 쫓아왔어.
토핑을 들고 나한테 쫓아와서 선생님 이게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뜻을 몇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왜? 쿠킹을 어디에 안 넣어 갖고 왔기 때문에, 문장 속에 안 넣어 갖고 왔기 때문에 얘 뜻은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 아예 지금 배우는 녀석은 무조건 일단은 뭐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다시에 뭘 붙였다? ing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시에 ing 붙이는 건 앞과 2과에서도 배웠어요. 그때 뭐 배웠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배울 때 그때 배워버렸죠. 그렇죠? 현재 진행형에 사용된 ing 형태를 보고는 동명사라고 안 하고 현재 진행형에 사용된 ing 형태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했죠.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사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it.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울 ing 형태는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그러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즐긴다 그랬는데 뭐를 즐긴다 했어요?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고? it이고. her father enjoys it. 그녀의 아버지는 그걸 즐겨.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요?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면 됩니까? 당연히 What does he enjoy? 그쵸? 그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원래는 무슨 시였는데 하다 시였는데 뭐 붙여서 ing 붙여서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로 바뀌었다? 이름 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다 시를 보고 중학교 때는 동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름 시를 보고 중학교 때는 뭐라 그래요? 명사라 그러죠. 그쵸? 그래서 동사에 뭐 붙여서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동명사가 합니다. 마찬가지죠. Dutch people enjoy and love죠. Dutch people day네요. 그들은 뭐한다? 엄청 좋아한대죠. eating bread 하는 것. 그렇죠. 빵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빵은 빵인데 어떤 빵? 뭐가 있는 빵? 고명이 있는 토핑이 있는 빵 먹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Dutch people love it.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거 뭐? 빵 먹는 거. 맞습니까? 마찬가지 이래야 두고 싶으면 What do they love? What do they love?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enjoy는 enjoy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자 요리하다를 요리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사실 쿠킹도 있지만 뭐도 있다? 쿡도 되죠. 근데 to cook의 형태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지만 이 자리에 to eat, to cook가 안 되고 to eat의 형태로 쓸 수는 있겠죠. 왜? love는 성격이 좋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주저히 써있나 봅시다. 일단 형태와 쓰임이래요. 형태는 하다시에 뭐 붙였다? ing 붙였고 뜻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t, 그거? 난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해. 뭐? 그거 좋아해. 그거. 난 그게 좋아. 그거 뭐? 스케이트 타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it으로 바꿨을 수 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한다. 자, 그래 놓고 문장에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 문법책 저는 이제 뭐 학원 다니지도 않았고 우리 때는 학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혼자 공부할 때 동명사 파트를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렇게 놓고 여기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라고 맨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난 이 설명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얘기는 문장에서 누가 들어갈 자리에 다 쓰일 수 있다? it이 들어갈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이거.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it이 들어갈 자리에 다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it is bad 그랬어. 그 다음에 I don't like it. 그 다음에 my hobby is 세 문장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about. 자, 여기에 있는 설명을 이걸로 알고 있어야 돼. It is bad. I don't like it. My hobby is it. How about it? 자, it is bad가 뭔 소리야?
그거 안 좋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그거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그쵸? 스킵핑 브렉퍼스트 이즈 배드가 뭔 소리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 거르는 것은 안 좋다. 누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어? 야, 그거 안 좋은 짓이야. 야, 그거 안 좋은 짓이야. 누가? 그거 안 좋은 짓이야. 가버렸어. 그건 나쁜 짓이야. 그래서 가버렸어. 쫓아가면서 뭐라 그럴래? 어? 뭐가 안 좋은 짓인데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게 바로 지금 인자에서 뭐 역할하는 얘기가 주어 역할, 동명사가 주어 역할. 이 뭐야? 뭐가 안 좋은 짓인데? 그랬더니 뭐? Skipping breakfas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like it 이랬어. 그렇죠? 이 자리에 마찬가지 모를 수 있다. I don't like skipping breakfast.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안 좋아하는데 뭐 하는 것을 아침 식사 거르는 것을. 그쵸? 자, 이번에 like에 무슨 어로 쓰였다? like에 목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동사의 목적.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이거 뭔 소리야? 내 취미는 그거다. 이거. 내 취미 그거야! 이러면서 같이 누가. 내 취미 그거다! 이러면서 같이 친구 누가. 그러면 쫓아가서 뭐라고 물어볼래? 네 취미 뭐냐?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내 취미는 뭐 하는 거다 그럴까? 내 취미는 피하는 취미죠? 내 취미는 뭐 하기다? 아침 건너뛰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it? 했어. How about it? 그거 어때? 이러죠? 그거 어때? 뭐? 야, 그거 어때? 이러면서 갔어. 야, 그거 어때? 이러면서 가버렸어. 그럼 뭐라고 물어볼래? 쫓아가서. 뭐가 어떤데? 이러겠죠. 뭐가 어때? 그랬더니 뭐해? 아침 식사 거르는 거 어때? 그렇죠? 지민이가 깨우는 거 아침에. 그렇죠? 펀피리가 야, 엄마 일어나. 엄마가 또 아침에 콤프로스트를 말고 계시고. 그렇죠? 와, 맛있겠다. 그럼 둘이 그냥 성필이하고 이제 성빈이하고 그다음에 지민이하고 순민이하고 뭐라 그래? How about speaking, skipping, breakfast? 도망가는 거지. 그렇죠. 아침 건너뛰는 거 어때?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 쎄! 뭐 잡으려고 그러죠. 자, 웃고 즐기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전부 다 skipping breakfast 다 집어넣어놨죠? 그렇죠? 아침 식사 거르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느냐. 뭐도 될 수 있고 문장에서 뭐도 될 수 있고 주어도 될 수 있단 말이야. It is bad. 그 다음에 I don't like it. 나 그거 안 좋아해. 아침 거르는 거 안 좋아해.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취미는 뭐 하기다? 아침 거르는 거. 자,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여기에 이제 하나씩 쓰면 얘는 지금 문장에서 뭐라고 있고 주어를 하고 있고 얘는 문장에서 뭐라고 있고 목적을 하고 있고 얘를 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냐면 얘는 문장에서 뭐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호라는 걸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보호가 뭔지 이해 못해 자꾸 말했죠. 그냥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 보호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게 생각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한국 학생들이 보호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말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야. 우리말에 주어는 있습니다. 목적어도 있고. 근데 우리말에 보호가 없어. 자, 보호가 뭐냐면 선생님이 그동안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영어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던 게 보호냐면 뭐가 뭐 될 때, 것이다 될 때 있죠? 그쵸? 뭐 그는 학생이다. 그런 말 할 때. He is a student.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고 해요. He is happy.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보호가 없고 그냥 뭐 덩어리니까 하다시 덩어리죠. 자, 그래서 보호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중학생이기 때문에 뭐가 뭐 될 때 보호라 그런다. 자, 아침 식사 거르는 것이죠. 것이 앞에 뭐 붙었어요? 비동사 붙었죠. 것이 뭐 됐어요? 그러니까 것이 것이다 됐죠.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됐을 때 뭐라고 한다? 명사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것이 것이다 됐을 때 명사도. 브렉퍼스트 이상하게 생각하네? 케이가 빠졌네? 자, 지금 어느 부분을 지금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동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 쉽게 생각하면 ing 붙어서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된 것은 누가 하는 역할 다 한다, it이 하는 역할 다 한단 말이야. 그것 it's bad, I don't like it,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다? 나 그거 싫어, 그거 안 좋아, 그거 어때? How about it? 자, 마지막 녀석의 제목은 뭐냐? 얘도 목적어는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뭐의 목적어? 예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앞제비씨 중학생 버전으로 뭐? 전치사.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는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뭐의 목적어라고 하냐?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전부 다 누가 하는 역할? it이 하는 역할을 ing의 덩어리가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왜 어려운지 첫 번째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 자, 이런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면 친구 사귀다는 뭡니까? 친구 사귀다는 make friends죠, 그렇죠? 그러면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친구 사귀다가 make friends니까 친구 사귀다를 뭐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친구 사귀는 것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 친구 사귀는 것, 그렇죠?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나쁜 학교 선생님들이 문진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making friends are important는 틀린 문장인데 학생들이 왜 틀렸는지 몰라? friends.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건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문장이면 friends are important가 맞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말고 친구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렇죠? 그럼 making friend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it are important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잘 치는 사귀 유형 첫 번째. 됐습니까?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이거를 보고 동명사 구라 그래요. 쓸데없이 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명사 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making friends are에 사귀다가지 말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친구들이 중요합니다가 아니고 친구 사귀는 거, 다시 말해 뭐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만 보고 are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I don't like speaking. I don't like skipping breakfast. I am not skipping breakfast. 비슷해 보이죠, 그쵸? 이번엔 뭐 구분하기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모르고. 자, 이 문장의 뜻은 뭐야? I don't like. 나는 뭐 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안만 길어봤자 무엇을? it을. 근데 I am not it.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방금 얘기했던 뭐 동? 명사고 얘는 현재 동사다. 그거 구분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아침을 건너뛰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하는 중이 아니다. 이거 하는 중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로 구분할 줄 아네. 똑같이 생겼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hobby is skipping breakfast. 이상한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How about skip breakfast?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아침 거르다 어때가 아니고 아침 거르
는 것 어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죠. 네, 그래서 설명 계속 나옵니다. Making robot is my hobby. 그래서 로봇 만드는 것 안만 길어봤죠. It is my hobby. 뭐 사용됐어요? It이 비동사 앞에 왔죠. 이거 당연히 뭐 주어. 그렇죠? 그다음에 my favorite hobby is cooking.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엇은 취미는 요리하는 것이다. 것이다 됐죠. 뭐라 명사 보호라고 한다. 아, 왜 선생님이 그냥 보호라고 하면 명사 보호라고 하냐면 형용사 보호도 있기 때문이야. 나는 동영상은 명사 보호가 됩니다. 요리하는 것이다. I like singing and dancing. 나는 뭐 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Like 저는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교되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영상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Thank you for helping me. 자, thank you 하면 고맙다는 얘기고, for는 뭐뭐 때문에라는 얘기죠. 뭐, for가 뭐뭐 때문이야. 그러면 thank you for helping me는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정말 thank you for helping m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근데 thank you for helping me 해도 안 틀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이게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러니까 만약 틀려도 자꾸 물어보는데 안 된단 말이야. Thank you for 한번 길어봤자 thank you for it이 돼야 되겠죠 이 자리에. 그렇죠? 그러면 하다를 하는 것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기 필요할 때 how about, what about 쓸 때 주의사항이 뭡니까? 5시에 만나다, meet at 5죠. 그렇죠? 그러면 let's meet at 5 이거죠. let's 썼을 때 그냥 동그라미 쓰자. 그렇죠? 그 다음에 why don't we 할 때도 동그라미 쓰죠. why don't we meet at 5. 근데 5시에 만나는 건 어때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How about meeting at 5 해야 된다고 했죠. 왜? about이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 만나다가 아니고 만나는 것으로 바꿔서 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겁니다. 머릿속에 이제 뭐가 몇 개 있어야 되나? 통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먼저 할게요. 성격 좋은 애들이니까, 착한 애들이니까. 자, 이 말은 뭐냐? 뭐뭐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하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뭐뭐하는 것을 싫어한다. 뭐뭐하는 것을 시작한다. 뭐뭐하는 것을 시작한다. 빠진 거 있네요. 뭐뭐하는 것을 continue 뭐 하다죠? continue 뭐 하다? 계속하다죠. 자, like love 공통점이 있네요. 둘 다 뭐뭐 하는 것을 뭐 하다가 됩니까?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가 되죠? 그쵸?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I love to swim. I love swimming. 전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다는 뜻이죠. 근데 hate는 I hate to swim. I hate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뭐 하다? 싫어하다. 얘들 셋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좋아하다와 싫어하다는 성격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다하고 싫어하다는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rt begin도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뭐 하답니까? 시작하다죠. 그렇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는 애들은 성격이 좋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통이 세 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통은 뭐? 통 위에 뭐라고 써 있어? like 라고 써 있어. 열어봤더니 뭐가 같이 있어요?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그렇습니다. 애들은 성격 좋은 애들. 그래서 Do you love playing the piano? Do you love to play the piano? 둘다 된단 말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만 좋아하는 애들? 뭐만 좋아하는 애들? ing 형태만 좋아하는 애들. 대표적으로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다? enjoy란 말이죠. enjoy. 자, 그러면 enjoy, finish, avoid, give up, mind, stop이 있는데요. finish는 뭔 뜻이죠? 끝내다, 끝마치다죠? avoid는 뭔 뜻인지 모르죠? avoid는 뭐하다? 피하다야, 피하다.
기브업은 패턴 정화할 때 많이 나왔는데. 기브업 뭐였더라? 기억 안 나는 거. 포기하다. 마인드 뭐하다 했더라?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뭐하다? 그렇죠. 싫어하다. 근데 헤이트하고 좀 달라요. 헤이트는 아 싫어 이런 거고요. 마인드는 좀 그런데 이런 거. 좀 그런데. 꺼리다예요. 꺼리다. 꺼리다라고 합니다. 꺼리다. 헤이트는 아 싫어 이거고요. 마인드는 아 좀 그런데. 맞습니까? 다음 스탑. 이게 잘 안 외워져서. 이게 잘 안 외워서 선생님이 좀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어쩌니까 인조이 통 딱 열면 뭐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수영하는 것을 수입이다 인조이 스위밍 수영하는 것을 끝마치다 피니시 스위밍 수영하는 것을 피하다 어버이드 스위밍 수영하기 좀 그런데 마이너 스위밍 됐습니까? 수영 포기하다 기브업 스위밍 됐습니까? 이거 내가 잘 안 외워져서 어떻게 하면 얘를 잘 외울 수 있을까? 시간은 다 돼가네. 아주 중요한 거 아닌데. 이야기를 하나 지어냈거든요. 한국 잘, 학생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몇 개만 더 해야 됩니다.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몇 개 빠졌거든요. 첫 번째, practice.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 때 practice doing.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거 kee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자 continue도 계속하다 보고 keep 뒤에 doing이 와서 계속하다 보면 keep은 doing만 가질 수 있고 continue는 to도와 doing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keep do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답니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지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계속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keep이 practice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doing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나 지어내는데요 뭔 얘기냐?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되게 발 냄새가 정말 지독한 남자 여러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발 냄새가 막 지독해 지독한데 돈이 많은 남자가 있어 맞습니다 만수 재산은 만수르꾼인데 발 냄새는 맞춤 죽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진을 듣고 올립니다 한 사람 한번 손 한번 봐라 이랬어요 말아 이 사람이 발냄새를 정말 기억해서 한 3명 죽었는데 돈이 정말 많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민에 빠졌죠 만약 어떻게 할까 이러다 당연히 만나고 싶겠어 만남이 꺼려지겠지 그래서 마인드 미링인 하겠지?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것은 꺼리다 마인드 미링인 했어 그래서 마인드 미링인 해가지고 만나기 싫은데 근데 엄마가 아빠 양말을 툭 던져주면서 그래서 아빠 양말을 툭 던져서 내 코에 닦아대면서 뭐 해라? 뭐 좀 해라? Practice meeting him 그래서 만나는 걸 뭐 해봐라? 연습 좀 해라 했어 Practice meeting him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아 만나봐 했는데 뭐 했다? Mind meeting him 했어 근데 엄마가 양말을 툭 던져주면서 뭐야? Practice meeting him 하라 그랬어 그가 practice meeting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점점 아빠 발렌스가 꽃향기처럼 계속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딱 막상 만나봤더니 어떻게 돼? 만나봤더니 좋아 걔가 돈 다 써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enjoy meeting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enjoy meeting을 하게 됐어 근데 자꾸 막 몸에 막 이상한 게 막 나 이상한 게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물집 같은 게 막 코에 안에 막 물집 막 잡히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 avoid meeting 하게 되겠지. 그래서 avoid meeting 하게 되고, 그 다음에 stop meeting 할 수밖에 없겠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뭐야, 결국? give up meeting 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야? 우리 이제 finish meeting 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연해 봤습니다. 아무 안 외워졌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한 방법은 참 사람들마다 많은데요.
자, 인조이란 통을 딱 열었더니 안에 피니시랑 피고이랑 어버이드랑 됐습니까? 프랙티스랑 킵이랑 이런 애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나봐라. 근데 마인드 미팅임 양말 끊어주면서 뭐? 프랙티스 미팅임. 어? 꽃향기 같은데? 돈도 막 쓰는데? 기분 좋은데? 인조이 미팅임. 어? 뭐가 나쁘다. 어버이드 미팅임. 그래서 맞습니까? 스탠 미팅임. 포기 포기 기브 업 미팅임. 우리 이제 끝내? 프리시 미팅임 하게 되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조금 오버했네. 그래서 2부터는 94에 팝업 퀴즈는 숙제였고 2는 수업해야 된다라고 써놔야 되겠네. 네, 수고들 했습니다. 이상하게 1학년인데 좀 어려운 문법을 막 진도 팍 나가네. 교재에 맞던 오케이. 모두 아시아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